오늘이 7월 3일, 2023년 7월 3일 월요일이에요. 이번 에피소드는 전자동 통계청,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좀 다루었던 전자동 통계청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실시간 데이터 공유, 리얼타임 데이터 쉐어링이에요. 자, 이게 뭔지 간단하게 지금 이제 코드는 대략적으로 코드를 구성을 좀 했는데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좀 보죠. 일단 시스템 동작하는 것부터 먼저 볼까요? 일단은 다 빠져나가서 다시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서 일단 시스템 동작하는 것부터 보고 그런 다음에 요게 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좀 VNS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액터 리셋 먼저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시드 파일을 좀 뒀어요. 시드 파일 좀 바꿨습니다. 또다시 데이터베이스 쭉 초기화 하는데 위에서부터 볼까요? 시드 파일 내용을 다시 한번 첫 번째 한 수풀 만들었고 그다음에 코리아 국가 국가 만들고 그다음에 제주도 만들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끝났네요. 그럼 제주시 만들고 한림 수풀 한림읍입니다. 한림 카운티 한림 그다음에 수풀 여기 수풀은 다음에 얘기를 할게. 그래서 위에 내용 보시면은 이제 한스풀 코리아 제주도 제주 한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또 간단하게 먼저 좀 얘기를 하죠. 통계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게 전자동 통계청이잖아요. 통계청을 전자동 구성 무인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읍면동 단위 읍면동 단위의 데이터를 뽑고 그다음에 시군구 데이터 뽑고 광역시도 그런 다음에 국가 그다음에 글로벌 이렇게 데이터를 뽑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예를 들어서 GDP를 우리가 뽑는다. 총생산이죠. 읍면동 GDP를 뽑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합쳐서 시군구 GDP를 뽑고 그다음에 광역시도 뽑고 국가 GDP 뽑고 글로벌 GDP 뽑고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래서 요런 계층 구조, 요런 계층 구조를 우리가 이름을 수풀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시드로 먼저 이렇게 한국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는 이제 홍길동과 그리고 만찬, 국수만찬이에요. 국수만찬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유저 종류는 유저도 나중에 또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만 사용자 혹은 이용자죠. 시스템의 사용자 혹은 이용자인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자연인 사람입니다. 그래, 사람인데 자연인 사람 있고 그리고 다음에 법인 사람 법적인 사람이죠. 그죠? 법인도 사람이에요. 법인도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법적인 사람을 법인이라 그러고 자연적인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인 사람.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OUP.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저, 자연인을 표시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유저는 자연인이고 넓은 의미에서 유저는 사람과 법인을 합친 개념이에요. 그룹도 유저입니다. 얘도 유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중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있으면 이제 자동차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얘네들도 다 유저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유저가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겠습니다만 살짝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우리 시드 파일에서는 자연인 홍길동이라고 하는 유저 한 명과 그리고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사업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크리에이트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룹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유저도 만듭니다.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용자 등록할 때 이용자 등록할 땐 경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연인 등록 하면은 그럴 경우는 유저가 만들어져요. 유저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법인이죠.
기법인 다른 말로는 그룹입니다. 그룹을 등록하면은 그러면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룹의 유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구성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뭐 나중에 좀 바뀔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그룹이자 또한 유저입니다. 자연인은 그냥 유저예요. 그죠?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법인은 자연인과 좀 다른 성격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국수만찬이란 법인을 하나 만들고 다음에 홍길동이란 자연인을 만들고 이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법인을 누가 만들었느냐니까 홍길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id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만든 최초의 대표자 법인 대표가 호스트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법인이 속한 카운티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그리고 국가까지 이렇게 다 표시하는 겁니다. 자연인도 마찬가지죠. 자연인도 읍면동, 다음에 시군구 뭐 등등 국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홍길동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나중에 시스템 들어와서 이제 뭐 뱅크 지금 안 들어가고 있네요. 좀 이따 다시 보여주죠. 그리고 또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LG라는 걸 만들었어요. LG전자입니다. 홈 일렉트로닉스 LG. 얘도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라고 얘는 또 속한 데가 이렇게 속해 있고 그리고 ABC마트라고 하는 마트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마트는 법인입니다. 그룹 다 크리에이트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건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법인은 이렇게 쭉 구성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상품은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크리에이트 프로덕트. 고기국수라는 상품을 만들고 이 상품의 단가는 이러하고 이 상품의 고유번호, 고유 분류 코드예요. 모든 상품은 고유한 분류 코드를 가집니다. CPC. 그리고 타입은 상품의 타입은 국수 누들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돼 있죠. 스토리지는 요거는 스토리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인벤토리가 낫긴 한데 요건 좀 이따 고쳐야겠습니다. 인벤토리로 고칠게. 아 그래서 아까 오작동이 일어났구나. 아까 시스템에 오작동이 좀 있었는데 요 부분이었네요. 스토리지와 인벤토리 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amortization period 1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국수는 유통 그러니까 상각 가능한 기간이 하루입니다. 내가 고기국수를 주문했으면 그날 먹어야지 그날 지나면 못 먹는단 말이에요. expiration period 유통기간입니다. 상품이 생산되고 나서 유통 가능한 것도 1. 그날입니다. 당일. 당일 만들어서 당일 소비를 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user ID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단 자리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별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셀 아이디 누가 판매하느냐 만찬의 유저 아이디가 판매라는 겁니다. 유저 아이디에 그룹 아이디가 아니고 요것도 나중에 왜 그룹 아이디가 아닌지 그룹 아이디가 아니라 유저 아이디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판매자는 만찬의 네임 만찬의 네임은 국수 만찬이죠. 국수 만찬이고 그룹 아이디 여기 들어와 있죠. 만찬의 아이디가 그룹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카운티 아이디 한림에 속하고 카운티는 한림읍이고 시티는 제주고 뭐 제주도고 한국이고 이 상품이 속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품이든 사람이든 다 소속지가 있어요. 사람이든 사람, 법인, 상품 모두 다 소속. 소속지. 다른 말로는 수풀. 수풀의 소속도 구성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이렇게 해야지 통계 데이터가 나옵니다. 통계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하루 동안 우리나라의 읍면동이 한 5,000개 정도 있는데 정확히 4,700개인가 4,600개 정도 읍면동이 있어요. 각 읍면동에서 판매된 짬뽕의 수. 이거 뽑을 수가 있죠. 간단하게. 그죠? 혹은 짬뽕을 예를 듭시다. 말이 나왔으니까 짬뽕인데 4,600개 읍면동 각각에서 판매된 양 어제 그죠? 어제
혹은 우리나라 시군구가 예를 들어서 예를 천 개가 있다고 합시다. 천 개의 시군구, 천개 시군구 각각에서 판매된 양. 혹은 우리나라 광역시도가 10개가 있다면 10개 광역시도에서 판매된 양. 전 세계에 명목상으로는 193개의 국가가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188개 정도 있을 겁니다. 188개 국가 각각에서 판매된 양. 요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걸 파악을 해서 마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데이터는 힘이 셉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이죠. 자, 이렇게 일단 국수만찬 이렇게 국수 만들었고, 그리고 인벤토리를 구성합니다. 인벤토리 퀀티티 10, 10개의 인벤토리. 그러니까 국수만찬에서 판매할 수 있는 국수의 숫자가 10그릇이란 말이에요. 판매자 1하고 판매자 이름 1하고. 그죠? 다음에 다른 상품도 만들죠. 디오스 냉장고를 만드는데, 디오스 냉장고는 판매자는 LG에 LG에서 만들고, 그리고 얘는 amortization period. 상각 가능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니까 3650일. 그리고 expiration period. 유효 기간은 20년이에요. amortization period는 상품을 구매한 시점부터 폐기 시점까지, 폐기 시점까지의 예상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expiration period는 상품 생산입니다. 상품 생산부터 폐기 시점까지의 최장 20년을 보는 겁니다. 최장 20년.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하고 20년 동안 안 팔렸다. 창고에만 있었다. 그렇다더라도 얘는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expiration period를 20년을 잡았기 때문이죠. 이두 가지 차이 좀 이해되시죠? amortization과 expiration period. 요두 가지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user ID 있고, 다음에 inventory는 10개. LG전자에서 지금 10개의 디오스 냉장고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storage. 그죠? inventory 있고, 다음에 스토리지는 얘는 딱히 지금으로선 필요하지가 않죠. 스토리지는 빼놓을게요. 인벤토리와 스토리지는 좀 다른데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밀가루가 있습니다. 밀가루가 있고 요거 누가 판매하느냐니까 ABC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ABC마트에서 밀가루를 판매하고 있고 단위는 이러하고 킬로그램당 가격은 이러하고 등등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소속되어 있는 읍면동이 있고 다 있죠. 그리고 인벤토리도 역시 10개, 10kg이 인벤토리가 있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ABC마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토리지. 마찬가지. 이 스토리지도 역시 이것도 당장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스토리지는 빼놓죠. 누가 샀는지 바이어 만찬에서 샀다고 되어 있고 만찬에서 유저 아이디에서 스토리지를 이만큼 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일단 지워놓겠습니다. 돼지고기도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이렇게 킬로그램이고 등등이고 똑같아요. 인벤토리 지금 10kg 있습니다. 그죠? ABC마트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지도 있는데 스토리지도 일단 빼놓을게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인벤토리와 스토리지 차이점을 좀 말씀을 좀 얘기 드릴게요. 인벤토리는 판매할 목적의 상품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대로의 모습으로 판매할 어떤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상품이죠. 그들의 모습으로 판매할 상품. 그러니까 내가 편의점에 있는 상품들은 다 인벤토리죠. 그죠? 편의점에 있는 콜라, 사이다, 맛있는 과자들 몽땅 다 있는 그대로 판매할 상품이에요. 근데 스토리지는 좀 다릅니다. 스토리지는 상품, 인벤토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구매한 상품입니다. 인벤토리를, 이걸 원자재라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로우 머티리얼인데 그말 적기가 좀 상그러워서 그냥
스토리지라고 표현했을 때 인벤토리를 생산할 목적으로 구매한 1년의 재화와 서비스, 요걸 스토리지, 그죠? 그러니까 같은 상품이라도 있는 그대로 판매할 것이면은 인벤토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스토리지가 되는 거예요. 국수 만찬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수 만찬, 국수 만찬 제주시 연동에 있습니다. 연동에 있는 국수 만찬은 고기국수를 판매해요. 고기국수, 고기국수를 판매하는데 고기국수 지금 판매할 것이 10그릇이 있다. 요거는 인벤토리가 되죠. 인벤토리가 되고, 그리고 이 고기국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필요하고, 그리고 돼지고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치자 뭐 나무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배추도 필요하고 등등 필요하죠. 요것들은 다 스토리지입니다. 그죠? 자, 요게 국수 만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되니까 그걸 상정을 해서 시스템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제 피닉스 서버를 돌리고, 이 시스템을 코드만 봐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시스템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 돌아오고 있죠. 로컬호스트에서 로그인. 첫 번째는 홍길동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고, 두 번째는 여기는 국수 만찬으로 로그인할게요. 국수 만찬. 만찬 at kr. 그리고 비밀번호는 1번. 자, 여기는 국수 만찬이라는 사업장으로 로그인했고, 그리고 여기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홍길동으로 왔어요. 그 프로덕트 들어보면 우리가 시드에서 만들어둔 고기국수, 디오스, 밀가루, 돼지고기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available quantity, 가용한 재고량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시드에서 넣은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는 조금 전에 봤던 이 시드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드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씩 여기 있는 거 한 줄 한 줄씩 천천히 시드 내용 읽어보셔야 됩니다. 매출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마켓 들어보면 똑같죠. 마켓 어디 갔나요? 마켓도 프로덕트 있고 카테고리 서치 따로 있고 유저 서치. 요거 지금 요거 UI를 좀 수정해야 되는데, 이게 유저예요. 유저 서치고, 자, 카테고리 서치, 그룹 서치, 올 프로덕트, 모든 상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상품들을 다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세계 전역에서 사용자를 검색하려면 유저를 검색하면 되고, 세계 전역에서 법인 혹은 사업자 혹은 단체를 검색하려면 그룹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업종이나 혹은 뭐 공공기관의 종류, 전 세계의 국세청을 딱 검색하고 싶다, 혹은 남자 바지를 검색하고 싶다, 혹은 여자 수영복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 카테고리입니다. 그냥 상품을 검색하려면 프로덕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올 프로덕트는 지금 이거는 나중에는 필요 없습니다.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이게 다 나열한다는 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단 코드를 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일단 올 프로덕트, 모든 프로덕트를 한번 여기다 나열해 본 겁니다. 나중에 실제 상용 시스템에서는 이 메뉴는 필요 없어요. 자, 해서 일단 오른쪽 여기 까만색 창은 국수 만찬으로 로그인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하얀색 창, 요거는 홍길동으로 로그인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유저 항목이 있어요. 유저. 그래서 유저 프로파일 이미지 있고, 이 유저에 대한 출생 시점이 언제고 주소가 어떻고 등등등등. 이거는 홍길동의 개인 홈페이지가 될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뭘 했고 무엇을 공부했고 등등이 다 유저 페이지에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가족이라든가 등등등등, 그 개인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은 보시면은 그룹이 나 있어요. 그룹, 그죠? 유저가 아니라. 왼쪽은 유저로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은 메뉴가 그룹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할 때, 로그인한 사람이 법인이면은 상단의 메뉴가 그룹으로 표시되고,
자이언이면은 유즈로 표시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그룹들하면은 이번에는 메뉴가 좀 다르죠. 조금 전에 있는 왼쪽이하고 좀 다릅니다. 왼쪽에는 자이언인에 대한 홈페이지고 오른쪽은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사업장의 홈페이지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국수만찬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고기국수이고 유니프라이스 이게 제대로 안 찍혔네요. 퀀터티가 10이고 유니프라이스가 왜 0으로 찍혔지? 있던 그리고 주문하려면 오더 버튼 누르면 주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국수만찬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들이 지금 여기에 다 나열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수만찬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평가라든가 등등등등 그리고 이 국수만찬에 지금 아직까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면 나중에 재무제표라든가 등등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표시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마켓에 들어와서 다시 올 프로덕트 들어와서 스토리지 보시면은 스토리지가 디오스 냉장고, 밀가루, 돼지고기 이렇게 10개씩 들어가 있어요. 잠깐 보자. 스토리지가 왜 요거 인벤토리인데 인벤토리가 지금 현재 스토리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네. 요거 제가 메뉴 이름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가 아니고 인벤토리예요. 인벤토리 디오스 냉장고 밀가루 돼지고기 요거 뭐냐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상품 어디 있나요? 상품에 들어서 여기 있죠. 크리에이트 인벤토리 되잖아요. 인벤토리 있고 스토리지는 지워놨으니까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벤토리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돼지고기 또 인벤토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인벤토리가 셀러 ABC마트이고 ABC마트이고 뭔가 코드가 좀 구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10개인데 요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면 안되는데 그러니까 스토리지 디오스 밀가루 돼지고기 코드를 한번 보죠. 밑에서 리퍼 스토리지 스토리지가 보시면은 셀러 네임 ABC마트 스토리지 돼지고기 있고 그리고 요걸 지금 제가 다 지웠는데 요게 스토리지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믹스 리셋 다시 리셋을 해서 리셋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옵니다.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할게요. 쭉 초기화 하고 여기 보시면은 프로덕트 만들고 인벤토리 만들고 있고 프로덕트 만들고 있고 인벤토리 만들고 있고 그렇죠. 제대로 잘 되고 있는데 IX 서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리퍼 올 스토리지 아무것도 없죠. 요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반대로 이제 스토리지가 아니라 인벤토리를 볼까요? 인벤토리 하면 나타나죠. 이렇게 세 개 돼지고기 네 개네요. 돼지고기 인벤토리가 있고 누가 판매하느냐니까 ABC마트가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밀가루도 있죠. 밀가루에도 ABC마트가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디오스 냉장고에 있죠. 디오스 냉장고는 LG가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국수 만찬에서 고기 국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기 국수, 국수 만찬, 셀 아이디 있고 그죠? 디오스 냉장고의 셀 아이디 3번 LG의 셀 아이디란 말이에요. 자, 요 구성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와서 로그인 해볼까요? 만찬 마켓 스토리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유저 홍길동으로 로그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마켓 들어와서 스토리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마켓 마켓에 올 프로덕트 상품을 다 볼까요? 올 프로덕트 하니까 이런 상품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퀀텐티 어베이러블 수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자 먼저 여기 이
국수 만찬입니다. 원자재를 먼저 구매해야 되겠죠. 국수를 팔려면은 올 프로덕트 선택을 한 다음에 뭘 팔려고 하느냐니까 고기국수를 판매할 겁니다. 판매하고 디오스 냉장고 밀가루 돼지고기 일단 밀가루를 좀 사죠. 밀가루 퀀티티 요만큼 3, 4, 5 5kg을 사겠습니다. 토탈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밀가루가 지금 현재 ABC마트에서 총 10kg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재고가 지금 10kg 있습니다. 그래서 Save Order 하고 Pay the Price 가격을 지불합니다. 가격을 지불하는 시점에 여기 ABC마켓의 밀가루 항목에 이 숫자 10으로 되어 있는 10 숫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Pay the Price 하면은 밀가루가 밑으로 한 칸 내려와 버렸네. 원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좋을 텐데. 밀가루가 5.0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재고량이 지금 국수 만찬에서 5만큼 샀잖아요. 5만큼 샀으니까 판매 가능한 밀가루 ABC 마켓에서 판매 가능한 양은 5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실시간.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가 실시간 데이터 공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뭐가 실시간인지. 실시간. 요것만 실시간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게 실시간일 텐데 지금부터 보는 예제를 보시면은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해가 될 겁니다. 1번. 첫 번째부터 보죠.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즉시 해당 상품의 재고량이 조정됩니다. 그죠? 자동으로 조정돼요. 자동 조정.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밀가루 이번에 밀가루 새로 오더 보면은 available quantity가 10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10이고 그리고 여기도 밀가루도 5kg을 사죠. 해서 save order 했습니다. 아니죠. 얘가 밀가루를 살 게 아니라 밀가루는 홍길동에 살 게 아니라 다시 아직 대금은 지불을 안 했어요. Pay the price 해야지 요 대금이 지불되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마켓 들어와서 product 보면은 밀가루는 밀가루 오 조금 전에 뭐가 잘못됐었군요. 오류가 있었네. 밀가루가 이게 order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available 여전히 10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요거 왜 잘못됐느냐 하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 일단 요거는 수정할 겁니다. 이것도 5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리고 뭐 말 넘긴 김에 조금만 더 정리를 합시다. 여기서 이제 다시 국수 만찬 들어왔어. 프로덕트 들어왔어. 이번엔 돼지고기를 살 겁니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 수량은 10이에요. 마켓 들어와서 모든 프로덕트 보시면은 돼지고기가 현재 10으로 나와 있죠. 근데 시장에 있는 상품들의 재고는 누가 보든지 전 세계에서 똑같습니다. 데이터가. 그죠? 국수 만찬에서 보는 데이터와 홍길동이 보는 데이터는 둘 다 같단 말이에요. 둘 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돼지고기도 오더 들어와서 퀀티티 5만큼 주문합니다. 그래서 save order 하고 그 다음에 pay the price 가격을 지불할 거예요. 가격을 지불하게 되면 돼지고기 수량이 10에서 다시 얘도 5로 바뀌겠죠. 5로 바뀌는데 볼까요? 바뀌니까 자, 돼지고기도 5로 바뀌었어요. 방금 그죠? 이게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공유한단 말입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누군가가 돼지고기를 1kg 샀으면은 그 정보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남미 브라질에서도 그 데이터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구성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래서 자동 조정하는데 요 과정을 세계 전역에서 실시간으로 상품 재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이렇게 시스템 구성했습니다. 근데 요게 엘릭스나 피닉스
프레임워크로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걸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을. 그런데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전 세계 80억 인구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상당히 이거 번거롭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시스템 자원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런데 엘릭스는 굉장히 쉽게 시스템 자원도 별로 먹지 않고 이거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실시간 내용이 하나 더 보죠. 뭐냐니까 이제 홍길동이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마켓에 들어서 스토리지 말고 그룹 들어서 보시면은 이 그룹 국수 만찬에서 지금 판매할 고기 국수가 열 그릇이 있어요. 그죠? 열 그릇이 있는데 요 열 그릇도 만약에 홍길동이 국수 지금 현재 보면 열 그릇으로 나와 있잖아요. 요 열 그릇. 열 그릇을 중에서 한 그릇을 사 먹는다고 가정합시다. 퀀티티 1. 가격 요약고 세이브 오더. 그래서 고기국수입니다. 지금 카트에는 밀가루와 홍길동의 카트에는 밀가루와 고기국수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고기국수의 가격을 지불할 때 지불하는 순간 홍길동의 퀀터티 요 퀀터티의 변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엥 화면이 내려와 버렸네. 자, 방금 화면 내려왔는데 9.0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켓에서 들어와서 올 프로덕트 보더라도 고기 국수는 좀 전에 10에서 9.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벤토리 또 마찬가지. 요건 방금 전에 봤던 같은 내용이니까 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내용은 뭐냐니까 상품을 판매하는 즉시 상품을 판매 상품의 인벤토리죠. 정확히 말하면 인벤토리를 판매하면 해당 인벤토리죠. 해당 인벤토리 해당 재고의 스토리지도를 자동으로 조정. 무슨 말이냐니까 국수 한 그릇을 판매한단 말이에요. 판매하면은 국수 한 그릇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와 돼지고기 재고를 조정해야 되겠죠. 그만큼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돼지고기 이 재고를 스토리지라고 구분한 겁니다. 그리고 국수 한 그릇은 얘는 인벤토리입니다. 둘 다 재고긴 하지만은 서로 이렇게 원자재가 되는 거는 스토리지라고 용어를 바꿨어요. 이렇게 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스토리지에 들어서 아직까지 스토리지가 없나요? 없네. 자, 마켓 들어서 프로덕트에서 스토리지가 왜 지금 이 스토리지가 안 나타나고 있군요. 왜냐니까 국수 만찬에서 스토리지 돼지고기하고 밀가루를 샀는데 요게 지금 저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저장이 안 됐어요. 저장이 안 됐으니까 이게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도 보여드릴 수가 없네. 뭔가 스토리지 파트에서 에러가 떴네요. 스토리지 에서 크리에이트 스토리지 이 파트인데 create storage of buyer with order. 국수 만찬에서 밀가루와 돼지고기를 사게 되면은 그 산 내용을 이렇게 attribute를 넣어서 새로운 스토리지를 하나 구성을 해야 되는데 IO inspect에서 근데 이게 뭐가 안 됐어요? 동작을 안 했습니다. 뭔가 오류가 떴죠? 뭐가 떴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마켓 들어가서 올 프로덕트에서 디오스 냉장고를 한 대 사죠. 한 대 사고 save order pay the price 들어왔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오류가 떴을 겁니다. 볼까요? 요건데 인벤토리에 저장이 되고 있네요.
이게 왜 인벤토리가 되고 있죠? 잠깐만요. 스토리지 체인지 셋. 요거 아닙니다. 잠깐만 볼까요? 크리에이터 스토리지. 오더리고 쭉 올라갔어. 보겠습니다. 예, 현재 요 펑션이 아예 호출이 아예 안 됐어요. create storage with buyer with order. 여기 아직 아예 호출이 안 됐는데 왜 이게 호출이 안 됐는지 볼까요? order index live 해서 create storage 요건 네 커터 create storage of buyer with order 요 파트거든요. 오케이, nil. get storage with buyer with order. increase storage.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해서 어쨌거나 지금 스토리지가 없습니다. 자, 없으니까 요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수정해서 보여드렸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면은 해당 재고의 스토리지, 해당 상품, 그죠? 해당 상품을 생산 하기 위한 스토리지를 자동 조정입니다. 국수 한 그릇, 고기 국수 한 그릇을 판매하면은 그러면 이 고기 국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인 밀가루와 돼지고기의 스토리지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나 돼지고기의 스토리지 양이 그죠? 해당 원자재죠. 원자재의 식자재라 그러나요? 의 보유량이 일정 수준. 일정 수준. 요걸 스레셔홀드라고 표현해요. 스레셔홀드.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구매 혹은 조달 오더를 생성. 이게 무슨 놈인지 말씀드리자면은 자, 고기 국수 연동에 국수 만찬이 있습니다. 국수 만찬에서 고기 국수를 판매해요. 고기 국수를 판매하고 그리고 비빔국수도 판매하고 그리고 뭐 멸치국수도 판매합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기 위한 원자재가 돼지고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밀가루가 필요하고 멸치가 필요하고 고추장이 필요하고 설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판매량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의 보유량이 내려가겠죠. 왜냐니까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코드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미.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일정 수준, 스레셔홀드 이하로 설탕의 양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설탕을 구매하는 설탕 구매, 그죠? 설탕의 구매 오더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하니까 설탕의 판매자인 ABC 마트에게 주어진다. ABC 마트로 설탕 구매 오더죠. 구매 오더가 전달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ABC 마트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매 24시간 단위로 모든 오더 24시간마다 모든 오더를 배송 물류. 그죠? 요렇게 시스템 구성한 겁니다. 근데 이 ABC 마트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요것만 조금 더 부연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ABC 마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ABC 마트는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주도 인구가 60만이라고 합시다. 60만이고 사업장이 10만 사업장. 그죠? 60만 인구. 10만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60만 인구가 가정을 가지고 있고 각 가정에서 뭔가 소비를 하겠죠. 인구가 가정에서 소비하고 그 10만 사업장이 사업장에서 소비를 하죠. 그죠? 원자재를 소비하죠. 그죠? 그런데 ABC 마트가 올해 구성한 ABC 마트 ABC 마켓하고 ABC 마트는 다른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요거는 ABC 마켓이에요. ABC 마켓이고 ABC 마트 이름이 뭐 비슷하네. 이름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ABC 마트는 가상의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쇼핑몰입니다.
ABC 마트라고 하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좀 해야겠다. ABC 마켓하고 ABC 마트하고 헷갈리니까 이걸 뭐 나중에 이름 바꿀게. ABC 마트가 60만 인구가 소비할 가정에서 소비할 뭐 쌀이라든가 혹은 뭐 옷이라든가 혹은 뭐 전등이라든가 등등등등을 60만 인구의 가정에 ABC 마트는 상품을 배송을 하고 10만 사업장에서 소비할 예를 들어서 국수만찬에서 소비할 돼지고기라든가 등등등등 그죠? 얘에도 ABC 마트가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걸 24시간 단위로 제주도 전역의 모든 가정과 업소에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은 기존의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라 그럴까요? 유통업체 혹은 인프라 혹은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렇게 하면 이익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왜냐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마트는 이마트대로 별도의 배송망을 가지고 있고 쿠팡은 쿠팡대로 별도의 배송망 그리고 무슨 정육점은 그 정육점대로 또 배송망이 있고 그리고 무슨 뭐 배달의 민족인가? 배달의 민족은 배달의 민족대로 배송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업체들이 제각기 독립적인 배송망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성하는 ABC 마트를 구성한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의 배송망으로 모든 것을 다 통합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왜 잘 될 것 같은지 그건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해서 지금 동작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니까 지금 스토리지 그러니까 국수만찬에서 밀가루와 돼지고기를 샀는데 지금 이 표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수만찬에서 구매한 스토리지가 여기 표시되도록 하고 돼지고기하고 밀가루가 표시되도록 하고 그리고 홍길동이 고기국수를 사 먹잖아요. 고기국수를 한 그릇 사 먹으면은 고기국수 한 그릇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와 돼지고기가 여기서 차감되도록 구성합니다. 그죠? 그리고 차감된 것이 일정량 이상 차감되어서 국수만찬이 보유하고 있는 돼지고기나 밀가루의 양이 스레시홀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상품, 해당 밀가루와 돼지고기를 국수만찬으로 배송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ABC 마트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ABC 마트는 제주도 전역의 모든 유통업체를 통합한 하나의 유통 시스템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름이 ABC 마트가, ABC 마켓하고 좀 헷갈리니까 이름을 고팡이라고 그럴게요. 고팡으로 이름 바꿔야겠습니다. 고팡은 제주도 말입니다. 제주도 말인데 제주도에서 물건들을 보관해두는 조그만한 창고, 집집마다 있는 창고, 이걸 고팡이라고 그래요.